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사도 바울이 무슨 주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보면 1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11절 이하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설명하고 증명하고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보존하고 계시는 이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버림당했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시대시대마다 남은 자가 있었고 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는 것 같아도 다 타락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사라질 것 같은 위기에 있을 때도 항상 시대마다 남은 자는 이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내치고 버리시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 이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 첫째로는 이스라엘이 완악해진 덕분에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여기에 나온 이제 실족이 있고 넘어짐이 있는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실족은 발을 헛디뎌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이게 넘어질 수도 있지만 비틀비틀하다가 중심을 바로잡고 바로 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족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이제 있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제 넘어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버림받아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해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아오고 있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넘어질 정도로 실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에요. 지금 완악해서 예수를 믿고 있지 않지만 완전히 멸망받은 그게 증거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믿기를 거부한 덕분에 이방 사람 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으로 세상을 이롭게 했다면 그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어찌 망한다는 말을 할수 있느냐. 이런 논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행전을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들도 막 돌아서도록 하고 왜 그러냐면 이방 사람들을 질투해 가지고 막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했죠. 13장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더욱 이방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예수 못 믿게 방해를 하니까 이제부터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더 이방인에게 더 집중적으로 처음에는 양쪽에 다 전하는데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참 애를 많이 쓰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다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우리가 향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전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제 가서 가이사의
그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2년 동안 집에 가택 수감당해 있지 않습니까?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소수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또 사도행전 28장 28절 끝에 이런 말을 하죠.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온 줄진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제부터 마음을 돌려 이방인에게 가서 전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아니한 덕분에 이방 사람들인 우리가 좋은 기회를 만났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제 세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단은 아닌데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것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는 바람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게 이제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구분을 해요. 물론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다르고 교회 다르고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장이 이제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다. 하나님의 계획에 실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들의 말 자체가 벌써 좀 잘못된 겁니다. 일단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었다는 말은 그들이 믿었더라면 이방인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가 이제 사대주의자들 말에 들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안 믿는 바람에 이방인이 믿게 됐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믿었으면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았겠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안 믿은 덕분에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훨씬 더 빨리 쉽게 믿을 수 있게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덕을 봤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근데 중요한 사실은 사도바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먼저 전해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인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이방 사람인 우리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유대교는 기독교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내일부터 이제 그세 가지 예를 드는 그거를 이제 참 중요한 그 내용인데 그러나 오늘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시기 질투해서 방해하고 했지만 유대교는 그래도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매우 독보적인 존재고 어떤 면에서는 존경을 받아야 될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래도 쭉 보존을 했고 그래도 사도들이 남은 자인 사도들이 이 복음을 순교당하면서까지 이방인들에게 다 이렇게 전해줬고 그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여러 가지로 200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간직했다가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존경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비록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거역은 했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한번 가가지고 너무 도도하고 교만해서 참 그런 태도를 가져서 좀안 좋은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고 그들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복음을 받게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좀 바뀌게 되어졌고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그들이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덕을 보았는데 나중에 돌아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이 세상은 더 좋아지겠느냐. 실족하는 바람에 세상이 풍성해졌는데 그러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또는 그들이 많이 돌아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더 좋아지겠냐 이런 논리를 펴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스라엘 덕분에 복음을 믿게 되어졌고 또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바람에 우리는 더 빨리 더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아이고 안 믿은 저 완악한 것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면서 또 그들에게 우리가 덕을 입은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고맙게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더 이제 기도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